안녕 일사이프 친구들. 내가 여기 왜 나왔냐고? 너네 이제 20살 됐지? 어른 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겠는 거. 근데 어디 물어보기는 창피한 거 있지 않아? 오늘부터 내가 알려줄게. 어? 듣자니 너 애인이랑 곧 갈 것 같다며? 모텔. 에? 모텔 얘기 꺼내기 민망해? 가는 게 죄책감 든다고? 야 괜찮아. 모텔 가는 게 뭐가 어때서? 이왕 가는 거 제대로 알고 가. 일단 어플부터 깔아봐. 그냥 갔다가 빈방 없으면 어떡해. 어플 보면 주변 모텔이 쫙 뜨거든? 후기 보고 골라. 할인도 자주 하더라? 대실은 왜 이렇게 싸냐고? 대실이 큰 방이 아니라 낮에 잠깐 쉬었다 가는 거야. 꼭 밤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? 무한 대실을 예약하면 12시간까지도 있을 수 있대. 좋은 시간 보내라. 카운터에서 얼어있지 말고 예약했어요 하고 이름을 대면 티카드랑 일회용품을 주거든?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. 촌스럽게 외박한다고 바리바리 짐 싸서 가지 말고. 콘도? 사가야 되냐고? 주기는 하는데 나는 좀. 그냥 하나 사. 요즘 좋은 거 많아. 냉장고에 있는 물이랑 음료수 마셔도 되냐고? 마 이게 바로 모텔의 인심이다. 목마른 일이 생길 텐데 마음껏 마셔. 모텔에 있는 리모컨은 만능이야. 조명, 에어컨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다?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돼. 있다 보면 분명 배고파질걸?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모텔에서 시켜도 문 앞까지 온다. 민망하면 앞에 두고 가라고 해. 이건 그냥 외워. 기본이야. Manner makes love. 매너가 사랑을 만든단다. 첫째, 아무리 급해도 손 씻고 양치 먼저. 둘째, 볼일 다 봤다 이거냐? 바로 담배 피거나 자면 진짜 최악. 셋째, 그 이름이 거기서 왜 나와? 죽는다 진짜. 자고 있는데 웬 전화? 나가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. 늦게 나가면 추가 요금 낼 수도 있으니까 시간 잘 지키고. 어때? 알고 보니 별거 아니지? 남자친구,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도 지킬 건 꼭 지켜야 된다. 그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길.